안녕하세요, 팔맨입니다. 오늘은 레오파드 6 찍어보기 키우는 법에 관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지금 일단은 보이시는 앞에 거북이들은 이종들이 레오파드 6 찍어보기들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뭐 간단하게 TMI로 설명을 좀 하자면은 레오파드 6 찍어보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남부 레오파드와 중부 레오파드, 그리고 가장 지금 이렇게 대중적으로 유통되는 애들이 동부 레오파드예요. 학명이 약간 다른데 아마 바쿠키가 어떤 거였나?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두 종류 나뉘는데 남부 레오파드는 보시면은 애기 때 여기 이렇게 점이 두 개 박혀 있어요. 얘는 그런 게 없는데 남부는 이렇게 점이 두 개 박혀 있고 남부는 엄청 커져요. 그래가지고 분양가도 좀 높은 편이고, 그리고 레오파드 6 찍어보기라고 하면은 그 크림이랑 뭐 그냥 일반 레오파드 이렇게 많이들 분류를 하시는데 그게 이제 라인 브리딩도 있는데 애초에 그 라인 브리딩 의미가 그 누대에 걸쳐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로컬별로, 그러니까 사는 지역별로 좀 크림 이런 화이트 톤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또 화이트 톤이 좀 진한 아이들을 계속 교배를 시켜서 나오는 새끼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크림 레오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둘 다 이제 화이트 톤이 강한 레오파드였으니까 새끼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색깔 차이가 좀 심하죠. 얘는 좀 이것도 근데 아직 애기라 그렇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성장선 부분에 하얗게 올라오죠. 이게 점점 퍼질 거예요. 그러면서 얘도 화이트가 좀 강한 레오파드가 될 거긴 한데 얘만큼은 안 될 거예요. 얘는 진짜 엄청 새하얀 그런 크림 레오파드입니다. 엄청 예뻐요. 볼 때마다 저희 집으로 들어가고 싶으시는데 제가 분양받는다니까 저는 분양받지 말래요. 네, 하여튼 TMI는 여기까지로 하고 간단하게 레오파드 찍어보기 키우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키우시는 분들 키우기 되게 어렵다고 소문이 나 있는 육 찍어보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렇지만도 않거든요. 얘네가 바닥재만 습하게 유지하고 그리고 온도도 이제 사춘 기준 31도에서 33도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닥지 보시면은 저희 되게 습하거든요. 되게 엄청 습하게 이렇게 물 나오게 습한 거 유지시켜주면서 대신에 습하기만 하면 안 되고 좀 습하긴 습하되 좀 환기가 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럼 이 정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름이 되니까 여름에는 사실 이 정도 밖에 온도랑 색장 안에 온도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이렇게 열어놓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열어놓아서 환기 좀 잘 되게, 아니면 얘네 온육시킬 때 문 좀 열어서 환기 좀 잘 시켜주시면은 얘네가 뭐 기관지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서 공기 환기 잘 되는 거, 그리고 온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먹이 같은 거, 먹이는 이제 육지거북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 호박류는 먹이시면 안 된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호박류 먹이셔도 되거든요. 주키니 호박, 애호박 이런 거 먹이시면은 엄청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희 그 브리딩룸 보시면은 주키니 호박으로 평생 큰 애도 있어요. 몇 년에. 그래서 전혀 문제 없는 게 맞고, 그래서 급여하실 때는 치커리, 청경채, 주키니 호박, 뭐 애호박 뭐 이런 채소들로 같이 급여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D3 포함된 칼슘제 같이 급여하시고 비타민제 찾으시는 거 그 정도 맞추시면서, 그리고 얘는 제일 키우면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어릴 때 습도예요. 지금 이 사이즈 애들은 앞에 보이시는 저 자그만한 애기 있잖아요. 첫째 사이즈에는 그 세입장 안에 습도 높은 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레오파드 찍어보기 전문으로 많이 키우시는 분들 보면은 어릴 때는 되게 습하게 유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레오파드 찍어보기 어릴 때는 습하게 하는 게 맞고, 조금씩 커가면서 그 습도량을 조금씩 줄이고,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이쁘장한 저 크림 레오파드 찍어보기 정도 사이즈 되면은 사실 어떻게 뭐 습하든 건조하든 엄청 습하거나 엄청 건조한 게 아닌 이상 상관없어요. 좀비입니다. 거의 죽질 않아서 이 정도 사이즈만 돼도 앞으로 이제 크면서 개체가 뭐 아프다거나 뭐 특별히 환경 그 사육 방법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잘 살 거예요.
정도 사이즈 되기 시작하면은 엄청 먹어요. 지금 한 시간 전에 막 이만큼 사료, 그 사료랑 야채를 뿌렸거든요. 한 저 크기 자기 몸보다 한 두 배 정도 뿌렸는데 다 먹었어요. 진짜 엄청 잘 먹는 거 보니까. 근데 보면은 가끔씩 누가 생각나기는 하는데 누군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갈궈가지고 영상 좀 많이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게 할게요. 네, 뭐 하여튼 레오파드 육지거북이 간단하게 키우는 방법으로는 여기까지 소개하는 걸로 하고, 또 추후에 다른 육지거북이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